차입 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조선비제 연지연 기자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연 기자님과 오늘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새로운 네. 단어를 들고 오셨어요. 오면 1땡, 3은 2땡 이라고 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5% 금리를 주는 상품이면 네. 1초 만에 모두 팔리고 아. 3% 금리를 주는 상품이면 2초 만에 모두 팔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 워낙에 금리 상황이 낮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군요. 네, 워낙 금리가 낮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금리를 주는 예적금 상품에 투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 이상의 고금리를 주는 상품은 좀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권의 이 예적금 관련된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시중은행은 평균 한 1.53% 예금 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2월보다 0.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0만 원 1년간 예치를 하면 실제로 받는 이자가 한 13만 원 정도라는 뜻인데요.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한 1.2%, 뭐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데 이제 뭔가 주식 투자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딘가에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예적금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긴급 인하한 이후로는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리는 1.25%인데요. 원래는 올해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랑 한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많았는데 요즘엔 인하 쪽으로 의견이 기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앞서서 뭐 5% 정도 금리 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하다 보면 더 낮아지겠지만 5% 일단 숫자로 들어보면 꽤 높은데 은행에서 지금 사실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이벤트성 상품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동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와서 직접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으로 핸드폰으로 금융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가입을 하면 이렇게 금리를 얹어주는 상품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창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내놔도 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축 가능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3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네. 예금은 없고 적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12개월간 30만 원씩 최대로 적금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 수익은 한 8만 원 정도고 원래 금리보다는 조금 높아 보이지만 마케팅 비용을 고객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 연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거의 뭐 이런 적금 상품 드는 게 전쟁 수준인데 가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얼마 전에 H은행에서 그런 고율의 상품을 내놨다고 해서 궁금해서 접속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좀 가입할 만한 상품이 남아있긴 한 건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상품들이 있었고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 5일에는 H저축은행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적금을 판매했는데요. 12개월 적금을 하면 연 4%의 금리를 주고 24개월간 적금을 하면 연 5% 금리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말씀하신 H은행도 5.01%의 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을 마련했는데요. 상품이 한도 소진되는 상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이 어려워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접속자 120차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긴 합니다. 저축은행 중에서 연 금리를 네. 3% 주는 적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다만 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잔돈에 대해서만 3%의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네? 편의점에서 9,900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 네. 100원을 적금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를 해주고요.
또 집 앞에서 5,200원짜리 밥을 먹으면 네. 800원을 적금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 900원에 대해서만 3%의 금리를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기 때 잔금 올림 기능을 적용하는데요. 네. 만기 지급액이 120만 5천 원일 때 121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을 네.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러면 돈을 써야지 또 이런 관련된 상품에 있어서의 그 잔돈에 관련해서 이자를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체크카드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 그거를 오히려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네. 들었을 때 일단 이율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갖게 되는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씁쓸합니다. 앞서서 모바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오면 1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예적금 가입 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뭐 해당 모바일 앱 회원으로 미리 가입을 좀 해두고요. 네. 접속 방법을 지문 인식 등으로 좀 편리하게 해서 남들보다 빨리 접속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또 다들 판매 시간을 기준으로 알람 설정해놓고 대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5분이라도 늦게 들어갔다가는 실상 접속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여러모로 빠르고 부지런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새 뭐 마스크 구하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게 많은데 예적금 대기도 이렇게 어렵다니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적금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비즈의 연지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